네, 컨트리보이 오스틴 시티 리미트 문성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계의 아이콘 CB 문성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계의 아이콘. 네, 한계령 같은 인생을 살아온 남자. 네. 네, 컨트리보이 문성 씨 모시고 오늘도 기타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네, 세 시간 동안 뭔가 한 화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인으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 컨트리보이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정에 벌써 여유가 이제 약간 장착이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그런 느낌. 여유 있어요 지금? 아, 여유 있습니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한계를 느끼시면 바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이제 방송기를 네. 또 떠나시고 네. 네. 아, 예. 그러시는 거죠. 네. 네. 아, 오늘 아주 그냥 정말 그 컨츄리에 정착하게 된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갖고 지난 시간에 듣다 보니까 네. 네. 어떻게 들으면 재밌는데 어떻게 들으면 좀 슬프기도 해요. 되게 블루지하고 그렇죠. 아, 그러네요. 블루, 얘기가 굉장히 블루지하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성 씨하고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스타파이어라는 모델입니다. 길드인데 또 길드입니다. 네, 별불 모델. 네, 스타파이어 4. 스타파이어 4 인 체리레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마다 이렇게 이게 달라요. 그러네요. 네. 마크가 좀 다르게 네. 나와 있어요. 별불사 모델이죠. 네. 별불사. 네. 그래서 요거는 센터 블록이 있는 세미알로우로 양쪽 다 휴지 구멍이 있는. 그렇죠. 네. 휴지는 여기다 넣으시고 물티슈는 거기다 넣으시고. 네. 네. 그래야지 그래서? 일렉트릭에 영향을 안 주니까. 네. 이유가 확실하네요. 네. 굉장히 설득됐어요. 기타가 다 망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밑에다가 물티슈 넣고 네. 위에다가 휴지 넣으시면은 지금도 연주 중에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바로 망가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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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주하시다가 한 장씩 뽑아갖고 소리 이렇게 싹 해갖고 탁 버리시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세미알로바디 안쪽에 장착할 수 있는 그 휴지 이 주머니는 우리 강일 씨가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조만간 네,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행용 밀어 넣으면 들어가겠는데? 여행용 밀어 놓고 테이프로 그냥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여기만 끊으면 끝날 것 같은데? 해볼까요? 여행용이. 네, 저희가 나중에 한번 실험해보고 네. 괜찮으면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이 137만 7천 원이네요. 할인이 약간 적용이 된 가격이고요. 괜찮네.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뭐 335가 이제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오리지널을 사려면 그렇죠. 그래서 335를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이런 사이즈의 기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에피폰에서 보면은 40만원, 뭐 50만원대에서도 이제 단 모델이나 이런 것들로 네. 335의 맛을 내주는 기타들은 되게 많은데 요 한 100만원 초중반대에서 퀄리티까지 잡아준다면은 더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치드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탑이고요. 오. 네, 타 마호가니에요. 타 마호가니? 네, 백사의 타 마호가니입니다. 네. 어우, 결이 이쁘네. 그렇습니다. 3피스 마호가니, 메이플, 마호가니, 빈티지 소프트 U쉐입 넥이고요. 가운데 이제 메이플이 쫙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머신 헤드 그로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 내로우 점퍼 프렛이고요. 픽업이 LB1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2볼륨 2톤, 3A 토글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길드 튜너매틱 로즈우드 베이스의 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즈우드군요. 네. 예쁘게 생겼네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과 같은 저 트랜스포머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는 네, 트래피즈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예쁜 디자인의 335 스타일의 기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도 에피폰처럼 길드도 이 약간 네, 파마머리라 이 잉여 네. 부분이 좀 네, 꽤 크죠. 브로콜리 헤드. 네. 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브로콜리라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냥 뭐 그렇게 생긴 것 같아서.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우리 깁슨도 뭐 이제 오픈북 헤드. 그렇죠. 네. 별친 거. 우리가 뭐 이름 붙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그 저기 또 에피폰에 인진숙 헤드 있었고요. 인진숙 헤드 네. 있었고. 브로콜리 헤드 길드 이름 붙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저기 레이크우드 보시면은 네. 그 어쿠스틱 기타 보면은 여기 헤드가 여기서 일자로. 딱 잘라져 있거든요. 맞다. 네, 그건 저희가 도끼 컷 헤드라고. 도끼 이제. 컷 헤드. 예. 예.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나 나름이네. 예. 그렇습니다. 신체 검사 해볼게요.
네, 요거를 칠판을 이제 잡아주시고요. 네. 크겠죠? 100 6.5 6.5 나왔습니다. 106.5 무게는 아까 이제 할로우 잡아보셨으니까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무겁습니다. 매면 좋은데. 네, 무게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네, 무게 몇 대 몇? 일단 3.69, 3.5, 3.11. 아직도 0점이 안 잡혔구나. 네, 지금 저희 이번 판은 다 0점이 엉망진창이에요. 아~ 3.45. 오, 네, 문성 씨가 네, 50g 차이로 맞춰 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12 문성이 무게를 하나를 챙겨 가시네요. 아, 좋습니다. 네. 뭐 상품 있어요? 상품 뭐 없어요? 퍼펙트로 맞춰야지 있습니다. 아, 가혹하네요. 네. 네. 옛날에 저기 정성화 군 왔을 때는 저희가 이기면은 바로 선물 보내줬었는데. 왜 저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뭘로요? 기프티콘으로 음료수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식스로요? 하식스요? 오케이. 네. 뭐 아이템을 자기가 또 정하는 게 처음이네요. 네. 뜰게요. 아치 빼고 44. 44. 44. 네, 12프렛. 여기입니다. 근데 돌려 주세요. 네, 여긴 괜찮습니다. 네, 괜찮네요. 네. 77.5. 굉장히 두툼하네요. 77. 그렇나 보다. 여기 점점 두꺼워지는구나. 네, 이렇게 사이즈 실측까지 다 해 봤습니다.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 볼게요. 좀 진하네요. 팬더 브릿지이고 브릿지. 네. 사운드가 좀 많은 좀 두툼한 느낌의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넥 픽업. 부들부들하니. 네, 맞아요. 부들부들합니다. 마샬로 바꾸겠습니다. 브릿지. 브릿지 픽. 팬더 개인 브릿지 픽업. 레인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네요. 마샬 게인. 네. 네. 가운데요.
라운드가 전체적으로 두툼하다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네, 강합니다. 네, 변화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좀 안정감은 좋고요. 사운드 레인지는 좀 좁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건 어떤 거 들려 주실 건가요? 문 스윙이라고요. 문 스윙. 네. 문 스윙. 네, 문 스윙. 네. 네. 김문성의 네, 문 네, 스윙. 문 스윙인데. 네, 12문 스윙. 네, 이것도 네. 영상 음악에 BG로 네, 만든 BG로. 음악인데 네네네. 네, 그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성 씨가 들려주는 문 스윙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문수님 이건 뭔가 그 옛날 시절의 춤곡 같은 느낌이 나네요. 이런 게 이제 웨스턴 스윙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뭔가, 전문 용어로 웨스턴 스윙. 전문 용어로 네. 웨스턴 스윙. 네, 컨트리에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네. 네. 네, 전문 용어로 웨스턴 스윙 오늘 잘 그쵸? 배워봤습니다. 네. 네. 네, 문성 씨가 이번에 문스윙으로 또 웨스턴 스윙의 장르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찾아주신 김에 1분 꿀팁 식으로 이렇게 치면 컨츄리다, 컨츄리 같은 느낌이 난다 라는 네. 어떤 좀 팁 같은 거 하나. 왜냐면 우리가 문성 씨도 이제 컨츄리 시작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그때 그쵸.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쳐야 컨츄리 같은 건가? 펜타토닉 가지고 그냥 블루스처럼 치면 왜 컨츄리 같지가 않은 걸까? 막 이런 말씀을 그때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치면 컨츄리 네. 같은지. 일단은 16비트 느낌의 라인 플레이를 좀 많이 하면 되고 쉬지 않고 계속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코드를 잘 따라가야 되고 그렇죠. 코드 톤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쵸. 이게 블루스와의 네.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그리고 있겠죠. 그리고 일단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치킨 피킹. 네. 치킨 피킹. 이 두 개의 손가락을 네. 살려둔 상태에서 이제 피크를 들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네. 이제 A 코드를 파워 코드를 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친다고 했을 때 이 손가락 두 개의 손가락으로 이제 나머지 코드 톤을 치면 요런 질감을 그렇군요. 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블 스타 플레이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플레이가 되는 거죠. 더블 스타 플레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렇게 두 개씩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손가락으로 뜯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피크로 점점 받아가는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걸 이제 네, 그거 치면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이제 오픈 스트링이랑 같이 써 이걸 빨리 하면 네, 이러면 좀 컨츄리스러워. 그러네요. 이것만 해도 네. 좀 컨츄리 같겠네요. 치킨 네. 피킹을 이용해서 오픈 스트링을 활용을 해라. 그러면 네. 컨츄리의 맛이 난다. 네, 좀 그렇군요. 네. 또 릭 하나만 더 알려주시죠. 약간 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화려한 릭 같은 거 하나만 천천히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놈은 이제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A에서. 네. 네, 요만큼을 빨리 치면 돼요. 네, 그 네. 빨리 치면. 네, 여러분 연습하시면 컨츄리가 됩니다. 네, 오늘 1분 꿀팁 여기까지. 우와, 네. 야, 이게 굉장히 네. 이게 되게 뭘까 되게 잔망스럽고 네. 디테일하고 네. 그러네요. 쉽지 않아요. 네. 일단 손가락을 잘 쓰면. 네, 이 치킨 피킹 네, 요게 이런 것들 뭐.
이거 두 개만 좀 잘 네, 써도 더블 스타 됐습니다. 플레이만 좀 잘해도 펀치 냄새가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새로운 그 장르가 나오면은 꼭 이렇게 꿀팁을 받아갖고 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해보면은 잘 안 돼요. 잘 안 돼. 하다가 아유 그냥 네가 해라 그냥 이러고 네. 치워버리게 되는데 전화 한 통이면 하는 걸. 네. 이번에는 좀 욕심을 내고 여기까지만 한번 연습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아주 네. 접근성이 좋네. 그리고 선생님은 또 원래 좀 컨트리 쪽을 네. 저, 예, 하시니까 네. 저는 치킨 피킹에 너무 안 익숙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네요. 네, 재밌는 꿀팁 감사합니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한줄평은 1758화 USA 2016 레스폴 트래디셔널 T 모델 TT 모델이었습니다. 펜타토닉 워터님, 가장 깁슨다운 그러면서도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의 트래디셔널 하고 현실적인에 물음표 해주셨네요. 뭐 200만 원 한계를 느꼈고요. 네, 한계를 느꼈죠. 현실적인 이 과연 현실적인가 한계를 느꼈죠. 네. 뭐 200만원대가 싸다는 말이 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저 마샬 개인 톤을 들으면 차마 이 기타를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줄평 집 앞 정육점에서 세일하고 있는 A2 플러스 한우를 어찌 지나가리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렇죠.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저 비싼 걸 저만큼 할인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집 앞 정육점 2 플러스 한우로 잘 표현해 주셨어요. 네. 펜타토닉 워터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오늘 한계의 아이콘, 우리 한계령 네.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컨트리보이 문성씨의 연주와 꿀팁까지 네, 3시간에 걸쳐서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가 워낙 좋아서 좋고 뭐랄까 기타에 대한 설명은 아까 우리 문성씨나 저기 이누치가 다 해준 것 같고 기타 플레이에 대해서 한줄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연습분. 네. 알겠습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연습분. 네. 좋네요. 네. 일단은 우리 흔히 이제 바디만 봤을 때 335만 생각해서 335 느끼면 블루스한 뭐 플레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거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 플레이도 가능한 좋은 가성비 좋은 범용성 기타. 범용성도 같이 겸비하고 있는 범용성 감사 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운드 레인지가 좀 좁고 사운드가 좀 중저역대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칼로리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느낌이. 그래서 뭐랄까 일반적인 식사라기보다 그 왜 전투식량 같은 느낌이죠. 예, 그래서 안 굶어줄게. 예, 그런 느낌. 많이 꽉꽉 때려 넣은 네. 느낌. 그래서는 고열량 생존 삼삼어 그렇게 아, 생존 삼삼. 네, 생존 키트들 에너지바 같은 개념의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좀 비유를 잘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 다음번에 이제 한줄평의 네, 퀄리티 업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계를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하다 보면 늘어요. 네, 하다 보면 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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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채 씨도 참 정말 그 말 안 하던 양반이 지금 막 술술술 하는 거는 신기해요. 이게 진짜 그 카메라 앞에 많이 앉아 보신 분들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137만 7천 원입니다. 아까 연주도 그렇지만 팬이 생길 것 같아요. 기타를 잘 만들었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손행치 몇 대 몇? 그다음 7.5, 7.5, 6.5. 네. 다 분분하게 나왔네. 네, 분분하게 그냥 만만한 점수가 나왔네요. 네, 뭐야. 네, 갑자기 락이 네. 됐어요, 마지막에. 네. 알겠습니다. 집에 와서 천천히 연습해서 네. 다음번에 연습 다 되면은 네.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트리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김문성 씨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방송인으로서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네, 네. 네 전혀 방송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네,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